농심에서 유명 식당과 콜라보해서 4,500원짜리 돼지 김치찌개 라면을 만들었습니다. 2+1 행사를 하긴 해도 비싸네요. 안에 라면이 들었고 건더기와 소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더기가 크기는 합니다. 다 때려넣고 뜨거운 물 부어서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면 되고요. 비주얼은 그냥 컵라면 같네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면은 얇고 부드러워요. 전자레인지에 익히니까 너무 익은 느낌? 건더기는 튼실하긴 한데 그래봐야 레토르트. 국물은 그 약간 급식 김치찌개 돼지 기름기가 들어가지고 꽤나 얼큰하면서 괜찮습니다. 그래도 근데 4,500원? 그거는 조금 튼실해 보이네. 얼마고? 맛은 그냥 그런데 4,500원이네. 미쳤는 것 같다. 당신은 사먹지 마라.